안녕하세요, 청담당입니다. 여기 또 멋진 아이죠. 푸릉푸릉해도 와, 포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. 며칠 전에 밭에서 뽑아온 아이인데요. 와, 지금 여기 바닥에 지금 엉망이에요. 아이들 밭흙을 좀 말려가지고 심어주려고 지금 한 3일 말렸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 심어주려고 심기 전에 아이들 어떤 모습인지 또 영상에 담아 놓으려고요. 와, 너무 멋있죠? 그리고 이 머리 수많은 이 아이, 또 손톱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인 또요 아이. 아, 엄청납니다, 사이즈가. 여기는 또 프릴, 반에사. 그다음에 요 아이 또 입장 아이들이 지금 입장 하나가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게요. 입장이 지금 7cm, 입장 하나 폭이 7cm. 이거는 밥주걱이 아니라 삽이죠, 삽. 그리고 또이 아이는 제가 여기 보세요. 손톱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구부러지는 아이. 아, 또 어쩜 이렇게 또 멋진 아이를 또 뽑아왔습니다. 뽑아와서 지금 화분에, 잠시 후에 화분에 다 옮겨 심고 나서 또 어떤 모습일지 돌아올게요. 짜자잔! 아이들 풀분이지만 분갈이 다 마쳤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와, 너무너무 멋있죠? 풀분, 아직은 풀분이지만, 아이들 확실히 새옷 입고 나니까, 또 먼지도 털고 나니까 완전히 때깔이 틀려진 것 같아요. 와, 어머, 참 신데렐라 됐어요, 신데렐라 아이들이. 아이고, 여기 손톱 보세요. 또 청담이는 또 아이고, 아이고만 하고 감탄사를 이거밖에 몰라요. 아이고. 아이고, 청담이 너무 시끄럽죠? 아이들 천천히 감상하시면서 어떤 아이들인지 한번 쭉 보세요. 제가 시끄럽게 안 할게요. 어떤가요? 아이들 멋있죠? 이 아이는 입장 하나가 보통 7cm, 입장 폭이 7cm, 6cm 이래요. 지금 아랫 입장이. 제가 봄에도 여기 가서 진짜 몇 아이들 뽑아다가 심었는데, 아이들이 굳혀지고 이제 다져지면서 입장 폭이 줄어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완전 환엽에 애들이 완전 이거 이 정도 사이즈는 주걱이 아니라 밥 삽이죠, 삽. 삽 형태로 그냥 완전 환엽으로 넙대대하게 자라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서는 마저 가서 또 뽑아왔는데, 아, 처음에
데려다가 신문지 위에 올려놨을 때는 진짜 난감했었거든요. 오늘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하우스는 좀 따뜻하잖아요. 그래서 땀도 뚝뚝 흘리면서 완전 분갈이 마치고 나니까 아 완전 좀 답답했던 마음도 좀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이들 또 멋진 모습 보니까 또 완전 행복합니다. 정다미는 오늘도 이러고 하우스에서 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상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아이들 완전 신데렐라 됐죠? 신데렐라. 아이고, 참. 오늘도 상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 또 내일 눈이 온다 하니까요. 조심조심 안전운행 하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따뜻한 날 되시면서 감기 조심하시면서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